아, 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그 장안의 화제. 이거 너무 올드한가? 장안의 화제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장안의 화제죠, 지금. 어쨌든 가장 그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제품이고, 프레테는 뭐 94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모델이니까 어떤 뭐 브랜드의 어떤 사일로보다 코파 문제를 제외하면 최장수를 누리는 제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뭐, 플러스 AG, 그 다음에 FG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 핵심 사항인, 발의 통증, 저림 현상에부터 이어지는 통증에 대한 영상을,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저희 다시 올렸죠. 우리 후님도 테스트를 했고, 저도 테스트 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듯이, 11분이 맥시멈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11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제는 사실은 뭐, 잘 맞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발이 아파서 못 신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신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고, 어쩌면 저랑 착화 방식이 아예 다르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게딱이 정답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나, 잘못 만들어졌냐, 그런 거를 떠나서, 우선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맞는 제품인 거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아디다스 제품을 그렇게 많이 신어도, 평생 발저림 때문에 신발을 아예 신을 수 없는 경우는 두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에이스 16이고, 그 다음에 요 제품, 프레데터 지금, 엣지 제품들인데, 요 이제, 저 몰랐는데 박스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디다스가. 이거 왜냐면 저 이전 리뷰할 때그 신발만 빌려왔기 때문에, 프레데터 제품할 때. 박스가 되게 산뜻해요. 산뜻하게 바뀌었고, 엔드 플라스틱 웨이스트. 웨이스트. 그러니까 플라스틱, 뭐죠, 이거, 쓰레기. 이제 끝을 내자. 끝을 내자, 끝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아디다스가 지금,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나이키도 지금 하고 있고. TF인데요. 이게 129,000원인가? 소비자가 이럴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신발의 만듦새 자체 나쁘진 않아요. 신발의 만듦새. 특히 이 솔, 미드솔이나 아웃솔은, 나쁘지 않아요. 생각만큼은 괜찮아요. 생각만큼. 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거는 이제 플러스 모델에서 뒤에 툭 튀어나온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문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모델 자체로는 괜찮아요. 이 모델 자체로는 이제 어차피 .3 모델이니까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고 하면 .2에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3 레벨에서는 이 제품이 굉장히 무난하다고 봐요. 무난하다고. 그러니까 이 발의 제품의 발에 잘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개인적 편차가 있을 따름이고 이 제품 자체로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 자체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그 엣지에 원래 이제 .1이나 뭐 이런 데는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고무가 되어 있지만 러버 존스킨이라는 게 여기는 존스킨이라는 게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존스킨이라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무늬예요. 고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퍼가 지금 보기에는 어떤 형태의 천에 위에 코팅 처리를 한 방식이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것도 이것도 니트도 아니에요. 이거는 프라임 니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밴드 천이에요. 그 가격대 딱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뒤꿈치 쪽이 좀 특이한데 뒤꿈치가 꽤 폭넓게 뒤쪽에 이 쿠션 패드 쪽이 안쪽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를 정확히 신고 해보면 이제 여기에 이저 쿠션 패드 같은 것들이 락다이나 홀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금 제가 견딘 거는 이제 맥시멈 11분이었으니까 그 이상 넘어가는 착화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특히 이제 신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서 있는 것과 비교해서 체중의 3배다라는 강한 충격이 발에 전달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발과 결합이 된 상태라 그러면 그러한 피로도 충격이 더 빨리 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인조가죽으로 제가 요 제품, 이것도 아마 리셀인가요? 하여간 요 흰색으로 나왔던 제품에 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압솔리온 이거네. 압솔리온, 압솔리온 좀 낮은 등급 같은데 요거는 괜찮았었어요. 그 당시에 크게 뭐 특별하게 무리 없이 몇 개월간 아침에 눈뜨 신었던 제품이고. 그러니까 이제 프레테를 신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제품들은 고무돌기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있기 때문에 신는다고는 하지만 요 정도 레벨에 와서는 고무돌기의 모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터치에 거의 영향을 주질 않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착용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부드러워진 인조가죽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비오거나 운동량 좀 젖어 있거나 이제 천연가죽은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신는다고 신고 다녔고, 특히 여기에 있는 이 프레테의 고무러버들이 실질적인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리셀 같은 제품들을 사용을 했죠. 이건 앱솔루트인가? 하여간 뭐 모르겠어요. 앱솔리움도 있고 뭐 앱솔라도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등급이 지금 어떤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요런 정도의 TF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모양이 이제 일로 오면서 어쨌든 뭐 신제품이긴 하죠. 신제품이긴 하고, 그래서 255를 신으면 딱 맞습니다. 발에 길이상으로. 어차피 저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길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쪽을 누르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공간만큼을 누르면 그 부분이 살짝 남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신발 엣지 끝으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길이상의 사이즈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신었을 때도 사실은 발볼 자체가 크게 너무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요런 밴드 타입의 전형적인 그 홀드성, 그 정도가 느껴집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문제는 신고 있으면 이제 조임이, 끈을 묶고 있는 상태에서 조임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아쉽다,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 지금 뭐 보시면 새로 설계된 건지 아니면 제가 한동안 이 점서리에 이런 TF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여기도 지금 그 스플릿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런 식으로 스플릿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가운데 바도 있는데, 좀 뭐 플러스 모델에서는 이 바가 뭔가 이렇게 약간 강성을 한다고 우리 후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해서 플러스 모델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 이 그라운드 바닥 전체가 주는 느낌 이런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 편차에 따라서 스터드 있는 모델은 어차피 지금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AG, 그 다음에 뭐 FG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는 대부분이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 고 보면 TF1은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물론 발절이면 개인의 특성, 족형 이런 것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발절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저렴한 TF를 하나, 모양도 예쁘죠. 이게 뭐 프랑스 뭐 컨셉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간 모양도 예쁘고 하기 때문에 요 형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 여기도 지금 이게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뻣뻣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엣지의 그 엘리트 모델 급 정도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높여놓고 히터 가까운 쪽에서 계속 열을 쏘여서 마치 여름에 착화하듯이, 그러니까 최소한 어퍼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한 상태에서 아까 그 테스트를 했던 건데, 11분을 견디는 걸, 그 테스트가 통과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로 판단이 돼요. 그 다만 한 10분씩 신고 있는데 발이 저림이 온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신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실제 경기 들어가면 더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발이 전달되는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하시고, 나머지 미드솔 뭐 아웃솔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괜찮다고 봐요. 의외로. 그러니까 아마추어 레벨에서 편하게 그냥 신을 수 있는 신발, 특히 아디다스가 좋으시고 프레테 좋으시고 하신 분도 신으시면 된다. 왜냐, 여기도 지금 돌기처럼 되어 있는 고무 돌기는 실제로 없고 무늬만 있는데, 돌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작용할 것도 없어서 터치감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안 하니까,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개입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제품은 역시 이제 요 가격대는 결국 가성비죠. 가성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판단에 신어보시고 발에 특별한 무리가 없다 그러시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돼요. 다행스럽게. 예. 그러니까 요 발의 저림 이런 거는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뭐 프레트를 일부러 깔려고 까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아디다스 대부분의 제품을 제일 무리 없이 제 족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신었던 제품이 아디다스였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엣지 에이스에 이어서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온 이 프레트 엣지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스터드 모델이 안 되시면 그냥 이 모델로 한번 가보시라. 가성비를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없고 그냥 인조 가죽의 질이 어느 정도이냐 뭐 이것도 크게 따질 만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조 가죽 되어 있는 이 사이드 쪽 어퍼 부분 이런 부분도 어쩌면 그 엣지의 점이나 이것보다도 조금 더 오히려 유연하거나 부드럽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 힐컵 안쪽은 지금 굉장히 두툼하게 패딩이 여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발에 밀착이 잘 됐을 경우에 개인에 따라서 뭐 이 부분이 잘 그 발목 뒤쪽에 이렇게 아킬레스 쪽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발 힐뼈 쪽에 어느 정도 잘 안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홀드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조금 딱 맞다든지 이제 이런 쿠셔닝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미세한 그 홀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쿠셔닝 자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는 오히려 한번 시도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 엣지 플러 모델들은 어차피 지금 스터드의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는 뭐 거의 쓰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정말 인조구장이 4세대 정도급으로 천연잔디에 묶지 않은 정도라 그러면 당연히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지금 아디다스 에이지 스터드가 변경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디다스의 뭐 X나 고스티드나 스피드플로 이런 제품에 나올 때에 있던 에이지, 프레트 에이지와는 지금 에이지는 조금 이제 엣지에서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괜히 날카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가장 치명적 단점은 역시 이제 발저림인데 그거는 어차피 개인 족형에 따른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이 아픈 것 자체는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빗겨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도 충분히 발에 불편함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시도를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가 제품은 우리가 신기가 좀 어려운데 일로 내려오게 되면 어쨌든 뭐 스터드는 얘에 대한 그 뭐죠? 스터드에 대한 이제 프레셔 같은 거 그건 좀 없어졌기 때문에 TF와는 생각보다 TF와의 이 아웃솔 이런 것들은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미드솔 쿠셔닝도 꽤 괜찮고 다만 이제 신었을 때 어쨌든 발이 저리기 때문에 뭐 정확한 핏감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신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축구화를 신고 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발과 이 신발의 일체감이 있어서 자유롭게 발의 사용, 터치감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좀 타이트한 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사용하는 뭐 C3나 아슬레타나 뭐 이런 TFR랑은 어쨌든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데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사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하실 만한 제품이니까 저희가 이전에 했던 리뷰에 너무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FG, AG 뭐 이런 제품들이 국내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저희 리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점도 있으니 그걸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라는 쪽에서 지금 계속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직접 신어보시고 나는 괜찮더라 그러시면 당연히 신으셔도 되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스터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환경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잘 본인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나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충분히 신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리뷰가 대부분이 지금 이 아디다스 프레트 엣지에 대해서 제 정도 발에서 이런 강한 그 통증이 발생할 정도면
상당 분들은 역시 이제 통증을 저와 비슷한 유의 통증 같은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뷰를 해서 신고 있는 뭐 C3나 뭐 아슬레타나 TM4나 이런 것들 제가 크게 문제 없다고 해서 신었던 제품들을 또 다른 분도 신으시면 역시 이제 비슷한 그러한 그 만족도들이 나오는 데 비해서 이런 제품들은 그러한 제품 자체로서 그러니까 만족도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선 이제 신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착화 테스트 이런 거를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AG도 지금 계속 며칠째 고민이긴 한데 AG를 인조구장에서 그래도 10분이라도 어차피 뭐 축가를 한 개를 사긴 할 거니까 뭐 기왕이면 그냥 AG를 하나 사서 로컬 모델로 사서 테스트를 그래도 한 10분은 신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뭐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29만 9천원짜리 축가를 사서 뭐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30-40% 할인 받아서 구입을 해도 그래도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진짜 누구 요즘 뭐 이 제품 나오고 나서 다들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거 뭐 한 6개월 있으면 아울렛 들어가지 않냐 아울렛 들어갔다면 더 할인 받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개념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파이니까 더 기다렸다가 그냥 건너뛰고 아울렛 진짜 갈 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프릭 그 다음에 뭐 뮤테이터 그 다음에 요 엣지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제품은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디자인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파란색 모델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도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은 그나마 이제 블랙이니까 조금 괜찮다 이렇게 느끼지만 뮤테이터도 그렇고 뭐 프릭도 그렇고 제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 자체가 뭐 예쁘다 이런 느낌 전혀 없기 때문에 컬러가 아무리 반경이 돼도 저 기본적인 디자인 형태 자체가 크게 예쁘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을 보고 그냥 살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짚는 포인트들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매장에 가서 한번 신어보실 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신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죠. 거기서 좀 민망하시면 일단 사갖고 와서 집에서 충분히 신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길이상으로는 뭐 우리 훈님은 여기 많이 나눈다고 했지만 제 경우에는 길이는 딱 맞고 다만 이제 볼의 조정이 옛날 이런 식의 개방된 턱에 비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발이 좋아지면 피가 안 통하고 해서 이게 급도의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UFC 선수들 여기 경동맥 누르거나 뭐 초크 걸리면 그냥 심한 통증 때문에 결국 탭을 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이 피가 안 통하는 경우에 단순히 저림 현상을 넘어서 UFC 선수 탭을 치는 정도의 통증이 결국에는 동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은 각자가 잘 판단을 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거치고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을 하셔서 괜찮으신 분들은 가성비 차원에서 신으시면 되고 신발 자체는 뭐 요거는 또 TF 까만색은 또 나름 괜찮죠. 디자인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운 거는 이 아웃솔이에요. 이 아웃솔과 미드솔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점설이어서 요 구조는 좀 아쉬운데 단단하기도 하고 굉장히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이 아웃솔은 다만 이제 어쨌든 라스트가 안 맞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렇게 이 점3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모델도 제가 그 어쨌든 AG 모델은 255에서 신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플러스 TF를 만약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구한 다음에 한번 또 리뷰를 신어보고 그 제품도 어떨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리뷰를 또 할 수 있는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번 해보도록 추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